내 영상 보러 왔구나. 구독 버튼까지. 사실 그래서 예전에 도전 천국이라는 곡 있잖아요. 네. 아, 그때도 너무 옛날이다. 예, 황제십니다. 네. 그거는 가사를 굉장히 많이 알아야 되거든요. 맞아, 맞아. 그때 황제 황제. 아, 왕주왕전이 모여 사는 게 황제 아닙니까? 황, 맞습니다. 네. 거기서 황제를 하셨. 거기서 1등 하시면 됩니다. 와, 야, 오늘 1등이네. 김종민 씨가 원래 제 칭찬을 이렇게 안 하거든요. 오늘 어떻게 저한테 의지해서 가겠다는 그런 느낌으로. 그래, 도전 천국에서 어마어마했지. 아, 거기도 이제 가사를 직접 불러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외워야 되니까. 네, 리얼 상황이니까. 아니, 그럼 보십시오. 종민이는 뭐 어떤 스타일이야? 이거 네? 뭐에 최적화된 거예요? 뭐가? 여기에? 예. 네. 2%에? 예. 네. 2%에. 도움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얼굴이지 뭐. 예? 네? 종민 씨, 왜요? 그 야외 왜요라니? 왜요? 그냥 불러볼 수도 있잖아요. 아, 예. 야외 왜요? 아니 야생 야외 버라이어티에 최적화돼 있어서 이 스튜디오로 들어오면 네. 좀 약간 예민해지는 것 같은데 괜찮아요? 예민합니다 지금. 아 굉장히 막혀서 좀 답답하고 폐쇄공포 같아요. 폐쇄공포증. 폐쇄공포증 이렇게 넓은데. 어 혹시 신지 씨는 HOP 좋아요? 예? 힙합 좋아하세요? 아, 정신 세계는 약간 힙합이죠. 아, 제대로. 그러면 뭐 몸이 느끼는 거니까. 예, 정신은 힙합이에요. 어, 김종민 씨는 안 하죠? 엄청 좋아합니다. 에이, 그러지 마요. 진짜요? 발라드 좋아합니다. 발라드도 락 발라드. 아. 야다 좋아하는군요. 야다 좋아합니다. 야다. 야다 플라워. 얀 좋아하죠, 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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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이 어떤 그룹에서 메인 보컬이 아닌 남자들이 대체적으로 락 발라드. 이유가 있어요. 노래에 한이 맺혀서 그래요. 못, 이게 자기가 못하니까 쫙쫙 내지르는 부분은 메인 보컬이 하기 때문에 혼자 있을 때라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면은 그래서 못한다고 생각하고 뭐 노래방이나 이런 의외로 잘. 생각보다 잘해. 생각보다는 잘하는데 멋있잖아요. 어디 할 만큼 가지 되질 않더라고.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나와 나의 연결고리. 연결고리. 이 노래 알아? 따라 불러! 너와 나 연결고리 해봐. 우리 아는 소리. 너와 나 연결고리 이거 우리. Let's go. 내 밤마다 커서 어린 날씨 떠나. 근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연결고리 중요한 노래잖아. 근데 그 우리가 많이 아는 부분을 주겠어요? 나 연결. 모르는 부분 주겠지. 어, 나 이거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많이. 어? 김종민! 가사 없어도? 쇼미를 진짜 재밌게 봐가지고. 아, 한동안 그것 때문에 진짜 심각하게 너무 차에서 랩만 들어가지고 진짜 힘들었어요. 어, 큰일 났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러면 거의 김종민이 쏜다 느낌으로 가면 돼요. 약간 한 해의 다른 버전을 보는 것 같은 느낌. 마침 자리도 한 해 자리야. 맞다, 맞다. 원래 한 해 형 자리잖아. 맞아. 자, 여러분 힙합 리듬을 장착해 주시고요. 이제 첫 번째 1차 시도. 여기다 써요? 키가 어디서? 키가. 어, 저 스님 되게 친절하시네요. 저 스님 되게 친절하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주워줘. 한 번만 이제. 누르면 쳐요. 누르면 쳐요. 오케이. 아, 뭐야? 뭐야? 가사 안 나왔는데? 가사 안 나왔는데? 아, 그게 가사예요. 오빠 다 나왔어요. 띠띠띠삐 하고 나온 그 다음 가사. 그럼 어떻게 맞춰? 그걸 맞추는 불호입니다. 아, 한 해보다 심하다. 설명을 못 들었어, 설명을 안 해. 느껴져요. 아니, 근데 이거 지금 그거를 룰을 몰랐다니까 요거는 다시 한번 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룰을 몰랐어요. 룰을 몰랐대요. 신동엽 씨, 저희가 정확히 봤는데요. 띠띠 나오자마자 이러고 있었어요. 저희가 카메라 감독님이 다 찍고 있어요. 본인이 누구보다 알아. 띠띠 하니까 딱 이러더라고. 쓰시면 돼요. 역대급 가장 짧은 글자 수가 나온 듯한 짧은데? 느낌이었어요. 짧은데 역대급으로 강하다. 강하다. 형, 아~ 컨닝이 아니고 형이 보신 걸 써야 돼요. 형이 쓰려고 준비했던 그때 쓰는 거였어요. 어, 내가 들릴 줄 알았는데 안 들리는. 그게 문제인 거야. 맞아요. 오빠 그때 들었어야죠. 연결고리 좋아하신다면서요. 종민 오빠한테 기대치가 좀 있으셨나 봐요. 그 나도 모르게 썼나 봐. 한 번만 더 드릴게요. 아니요. 여기 그런 거 없어요. 자, 키에! 파스판이 공개가 됩니다. 최고의 에이스 오픈! 오! 나의 탁선은 박자 속에 깨끼와 패기는 오! 뒤엔 못 들었어. 오, 이거 비슷한데? 어, 비슷하다고요? 박자 속에 자, 얹지 마세요. 너랑 비슷해? 아니. 자, 종민 파스판
오픈! 아니, 얘들아. 활활 타는 박장 속의 쇠고기 마담. 쇠고기 마담이 뭐예요? 이거 지금 다른 사람 거를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지금 취합을 해서 쇠고기는 해리 거, 마당은 내 건데 마당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마담으로 바꿨어요. 아주 활활심이 좋았습니다. 그렇죠? 활활 타는. 그러니까. 언제부터 들어? 삐삐삐 하고 나오는 어. 아직도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네. 아 지금 벌써 한번 끝났는데 이게? 끝난 거 아니에요 지금 이거 지금? 어 이거 김준호와 지상렬을 섞어놓은 느낌인데? 틀렸는데 이거? 자 앞가사 힌트 나갑니다. 나는 힙합 만수르 워 나는 힙합 만수르 워 그 뒷가사는 어떻게? 뒷가사는 내 샤워 맡아자마자 너를 봤어 어 그래서 활활 타는 게 뭐예요? 어? 어? 아. 앞에 탄다는 얘기가 그렇지 활활 타는 아. 활활 타는 그러면 어쩌면 박자가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네. 아 근데 그렇다고 닭장은 아닐 거야. 닭장은 절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바비 씨의 그 작사 습관 중에 진짜로 이건 진짜예요. 바비 씨를 흉내는 모든 사람들이 이 박자 가사를 항상 해요. 그러니까 모아바다래 박자 속 바바. 맞아 맞아. 그러니까 박자라는 단어가 진짜 많이 들어가요. 맞아 맞아 맞아. 그 맞죠? 어 나도 정확하게. 아 근데 왜 이렇게. 날 보는 것 같지? 불안하지? 그러니까 그렇지. 이 연합이 왜 이렇게 불안하지? 화면에 LED에 딱 뜨는 걸 보고 먼저 이름을 불러주세요. 개인자, 개인자. 준비됐나요? 네. 준비. 첫 번째 문제 갑니다. 아, 이거 알아야죠. 몰라? 아, 뭘 써? 정답 외쳐야지. 자, 옛날 사람들은 알아야 되는데 김정민. 주부님의 사랑. 그런 거 털었어. 네. 박수 드릴게요. 실패! 한해. 한해. 주말 부부의 애환. 키. 키. 주전부리 애호가. 주식 부자 애잔. 어? 애잔? 아니, 부자인데 왜 애잔해요? 실패! 자, 힌트 나가요. 동엽 씨인이 취하면 어? 주부애가 폭발하면서 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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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정부리면 에바야. 아, 신지! 어, 주사 부리는 애. 주사 부리는 애. 아닙니다. 어, 어. 자, 더 왔나 봐. 주정 부리는 애. 정민 주정 주정 부리는 애. 자, 정민 씨. 예, 주정 쪽 아니에요. 예, 아닙니다. 표정이 그. 해리. 해리. 주먹을 부르는 애교. 아, 맞다. 아, 오, 대박. 아, 맞아, 맞아. 맞다. 주먹을 부르는 애교. 맞다, 맞다, 옛날에 맞다, 맞아. 맞아. 그래요. 맞다, 맞아. 정답. 갑니다. 어? 키? 아 잠깐만 존모? 어? 이름이 존모? 뭐야? 옷이 아니고요? 존.. 에헤 존모 어? 야 우리 존.. 존! 조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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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현 나 모자라다 아 내가 할 말 있어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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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에요 아 실패! 그 와중에 동현이 어 내가 하려고 말을 구하려고 했어? 아니 저 아니구나 자 존! 조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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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현 나 모자라다 아 내가 할 말 있어 경고 너 모자라다. 아, 내가 할라 했어. 경수. 동현. 어? 동현. 동현! 존댓말. 어? 모임? 90%! 90% 왔어! 아, 대단합니다! 아, 뭐 아니에요! 아니야, 그 아니었어? 90% 왔어요. 뭐라고? 앞에 맞아. 모임만 맞는 거 아니야? 아니야, 존댓말. 모... 어? 어? 존댓말. 어? 존댓말. 자, 90% 왔어요. 존댓말. 징. 어? 이게 뭐야? 진동, 진동! 그렇지! 진동! 이거 뭐라고 해요? 진동! 야, 진동. 너 정말... 문자! 자, 셋! 셋! 존댓말 모드! 자라! 아, 아, 야! 아, 이걸 모아! 모아! 아이고! 모아서! 아, 아이고! 아, 와, 와, 진짜 최고야, 진짜! 오, 생각했습니다. 야, 동현이! 아, 매너 모드 저런 말 왜 써? 아, 와, 동현이 형 진짜! 떨을 수 있어요. 거의 다 왔는데 우리 때문에 할 수 있어요. 가능해요? 오케이.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둘 중에 한 명은 먹어요. 네. 오케이? 50대 50. 드셔보신 적 있으세요, 꿀파? 그럼. 진짜 꿀이 못 봤어. 꿀도 아는 맛이구만. 문제의 정답이 있습니다, 거의. 문제? 문제. 갑니다! 자, 아무도 얘기해 주시면 돼요. 어, 뭐야, 뭐야? 편도! 편도! 어, 맞아, 편도! 아, 저거 뭐야? 왕복! 저거 뭐야? 왕복, 저거 뭐야? 왕복! 편! 편도 왕복 나오고요! 자, 난리가 났어요! 자, 세윤! 세윤! 자, 편 드는 건 도라이! 편 드는 건 도라이! 아닙니다! 아니, 일단 하나씩 맞춰가면 돼, 하나씩! 실패! 자,
편. 편찬은? 편찬은! 도사님. 그렇지. 편찬은? 도? 도사님! 실패! 편찬은? 편하게. 도시생활. 어? 조민! 조민! 편하게 도시생활! 그걸 받아가요. 그걸 받아가. 흠! 이름 안 외쳤다 이거야. 편육. 편육? 도토리묵. 도토리묵. 야, 정말 안 어울리네요. 실패! 자, 여러분. 바스 잘하는 날. 뭐죠, 뭐죠? 햇님이는 일산의 편도를 그냥 싹 쓰려죠. 밥을 못 먹으니까. 편도를. 이거 먹지 말고 편도. 야, 우리도 자주 먹어. 자주 먹잖아. 우리 연예인들 스케줄 있을 때 차에서 이거 자주 먹잖아. 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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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 1! 편의점 도시락! 짜라! 야, 문세윤을 누르면서. 와, 꼴빵 하나에 머리채를 눌렀다. 했는데 그걸 눌렀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문세에서. 어차피 나는 편하게 도시락인 줄 알았어요. 아, 편의점 도시락이었어. 문세 할 때 머리를 누르면서. 자, 폭력 쓰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편의점 도시락. 근데 인사들이 줄이나. 어, 지금이야. 여기라고? 너까지 거기 있는 추억을 좀 더 높이 살고 어? 어? 자, 길다. 너무 길어. 엄청 빠른데. 한 네 줄까지도 맞췄던 분들이 왜 그러세요? 섭섭하게. 아, 뭘 자꾸 베껴. 베끼지 마세요, 선생님. 예? 제발 중간중간 자기들이 알아서 들었으면 좋겠다. 자기들. 나랑 다른 부분 들었으면 좋겠다. 내 못 들은 거. 우리 자기들이 들었으면 좋겠다. 우리 자기들이 말해. 들었으면 좋겠다. 자, 첫 번째 봤어. 아, 중간이 좀 안 들려가지고. 김정민, 오픈! 자, 많이 안 들었네. 어? 자, 어떻게 들렸어요? 이거 불러봐야 되거든요. 시작. 멜로디도 안 들렸어요. 아니, 그냥 불러보세요. 너까지 껏 좀 더 높이 세우고 느낌을 맡기고. 저는 시림프 할 때 새우 아니에요? 새우고. 새우. 몇 호짜리 새우예요? 3호. 아, 잘못 썼습니다. 아, 잘못 썼어요? 그래요. 자, 1차 시도는 틀렸기 때문에 네 개의 힌트 중에 하나 고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진짜 우리가 이건 띄어쓰기가 맞나? 아니에요. 오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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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답수, 답수, 오답수 나오나요? 오답수, 오답수. 그래, 오랜만에 답수. 답수 한번 가자. 답수, 답수, 오답수. 자, 오답수. 몇 개 원해요? 자, 한 해. 10개, 10개. 키가 많이 좀 했는데. 그래. 네 개. 사춘기라서 좀 되게 바람적이에요. 네 개. 풍노동의 시간. 아니, 근데 한 해가 실패했을 때 한 해가 혼자 웃었거든요. 다들 아쉬워했는데. 기립박수 친 거 아니야? 아니 근데 또 먹고 싶으니까 네. 한 다섯 개? 다섯 개? 그게 많다. 자, 신지 씨는 한 몇 개 정도 될 것 같아요? 저도 한 다섯 개 안짝으로 다섯 개 안짝 정도. 예. 김종민 씨는 뭐가 땡겨요? 제발 틀리게. 왜? 네? 뭐가 땡겨요? 힌트 중에. 전 뭐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진짜 상관없어. 여태까지 나온 사람 중에서 진짜 제일 상관없는. 아주. 여기 이제 녹화 스튜디오에 시원한 바람 나오고 이게 너무 좋은 거죠. 고맙습니다. 자! 오답 보여주세요! 한 개! 와, 대박! 한 개! 4차원이 아닌가 봐, 4차원이. 대박! 수가 있어? 다. 박수 한번 주세요, 박수! 와! 소름 끼쳐! 야, 제작진들 얼마나 그냥. 와! 이거 사다! 와! 그러니까 키가 다 들은 거야? 대박이다. 그 대포건 씨 인터뷰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터뷰에서 아주 자신감을 표현하셨어요. 근데 네가 MC냐? 있어요? 근데 네가 MC냐? 네? 아니, 게임 진행을 하는 거야. 네가 MC냐? 네가 MC냐? 네가 MC냐? 진행을 해. 대포건 씨 원래 종현은 계신데. 우리 MC, 우리 MC. 아, 그러네. 롤을 진행하네. 아, 기둥이가 롤을 진행하는. 아, 미안합니다. 못 봤어요. 루시톤. 두 달 걸 줄 알았다니까. 루시톤. 니가 MC. 루시톤. 아니, 너무 신선하네요. 니가 MC. 무슨 프로그램 제목 같고. 아, 잘하더라고요, 붐이. 예. 아, 잘하더라고요, 붐이. 예. 예, 지방. 근데 여기 침을. 침이 아니라 형이 제가 요즘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여기가 터졌어요. 아, 그래서 뭘 바른 거예요? 예, 바세린 발랐어. 나 그러다 가면. 나이가 들어. 말하면서 계속 침을 흘리죠.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말은 할 수 있어요. 터져가지고 지금 바세린 때문에 약간 보이는데 혹시 시청자 여러분이 오해할 수 있으니까. 네, 네. 진짜 앞에서 약간 걱정했어요. 영양제 잘 챙겨 먹고 있습니다. 다행이다. 다행이다.
진짜 치우고 같은 진짜 치우고 진짜 치우고 치우고 진짜 치우고 아니에요. 자 치우입니다. 바세린입니다. 바세린 바세린. 저렇게 보셨어요. 저기 아는 집이에요. 괜찮아. 아 진짜요? 매콤하니 괜찮아요. 진짜 맛있을 것 같아. 가수를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맛있겠다. 90년대 90년대 잘 알아야 되는데. 형돌이와 태준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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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1위 자리를 놓고 1위 자리? 놀래라 치열하게 경합을 벌였던 그룹 FX 기억납니까? 일렉트릭 쇼크 아 1위를 같이 예. 경합을 아. 했던 우리 FX 선배님들이 선배님 너무 배우배 그때 원더걸스하고 FX 선배님들이 이제 형돈이와 태준이랑 극축을 벌였죠 와.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유니크한 음악성으로 사랑을 받았던 아, 함수들 네. FX입니다 한 글자가 세 번째 줄은 빈다. 테레비, 테레비가 아니야? 금가루 뿌려 나라고 하면 안 되는 거야? 세윤이가 살 손은 더 넣어, 무슨 소리요? 세윤이가 살 손은 더 넣어, 무슨 소리요? 왜? 열하나. 두 번째 줄이 몇 번째? 열세. 뭐? 어디서? 어? 세 번째 게? 또 여름이라고 뭐 이상한 거. 뭐야, 남양 특집이야, 이거? 어, 뭐야. 형, 저기 봐! 네네네. 또 들어간 소리 아니야? 에어컨 소리 아니야? 아니요, 들리죠? 에어컨 소리잖아. 야, 무슨 그런 소리야? 왜 이래? 아니, 하지 마! 아, 나 하지 마, 이런 거 싫어. 아, 저도 이런 거 싫어요, 근데. 아, 공조야, 공조, 공조에서 에어컨 세게 틀은 거야. 겁이 많아. 에이? 어? 방금도 들렸어. 안 들렸네. 아니, 이거 봐, 이거 봐. 어, 아, 이거 봐. 어, 아, 이거 봐. 어, 들려. 진짜 들린다, 진짜. 그렇지, 진짜 뭐야. 진짜. 같은데, 다 어디야? 어? 아니, 앞서 거 아니야? 나도 들었어. 아, 아 비둘기 지금 비둘기 안에 비둘기가 들어왔대요 리얼로 아, 깜짝이야 비둘기야 아 진짜 처음 들리네 들려 진짜로 어 깜짝이야 아니 비둘기가 왜 들어와요 두 마리가 들어왔대 진짜 아, 진짜 들어올만해 들어올만해 넌 되게 아니 왜냐면 힙합 비둘기가 그러니까 같이 데리고 온 것 같아 힙합 비둘기가 그러니까 같이 데리고 온 것 같아 쿠폰이 형이 멀고 오신 것 같아 쿠폰이 형이 멀고 오신 것 같아 야 비둘기냐 깜짝이야 진짜 비둘기 비둘기냐 맞아 맞아 비둘기냐 본인 데리고 다니는 친구들은 아니죠 가끔 어 뭐야 뭐야 그냥 해본 거야 어 깜짝이야 깜짝이야, 깜짝이야. 아 진짜 엄마 깜짝 놀랐잖아요 나 배우잖아 아우 신대현 씨 떡집 위쪽에 있는 것 같은데 아, 저희가 추후에 인서트를 찍고 인터뷰도 할 테니까 오, 그래 그래 오 씨 들어올만해 들어올만해 아니 나는 진짜 너가 장난치는 줄 알았는데 어 근데 들렸어 그치 들린 거야 진짜 우는 거야 진짜 좋네 와 캐치보이 야 비둘기 괜찮네 진짜 캐치보이 대단하다 그 앞에 음식을 좀 사수를 잘 해주세요 갑자기 추워 올 수 있습니다 오는 거 아니에요 자, 힙합 비둘기, 데프고! 사실 인서트 촬영에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아, 예, 예. 어, 인서트 촬영 성공했고, 인터뷰까지도 성공을 했대요. 정말로. 나랫바 뒤쪽에 지금 계시다고 합니다. 이게 뭐, 여러 가지가 나와줘야 비둘기는 식사를 하니까. 오! 저 어깨 위에 언니. 그러니까요. 대박이다. 대박인데. 저 이게 이렇게 그렇게 쓰시면 저 그렇게 한 20단 쓰는 거 아니야? 20단 쓰는 거 아니야? 가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써야 돼요. 아, 끝까지 써야 돼요. 네. 불러주시는 건데. 권영기 보고 왔네. 저 지우개 어떻게. 지우개? 전보주기 뒤로. 뒤로 지우는 게 어딨어, 뒤로 지우는 게. 뒤로 지운 거. 맞았으면 좋겠다. 김가루. 김가루. 우연히 눈부셔 파도 마치 끌리듯 아이스크림 가게로 가식 가득한 TV가 재미없어 아이고 자 과연 오랜만에 제발 아, 가능성은 보이거든요 설마 실패 실패 아니네 엄청 뚝털고가 지금 제일 저도 제일 좀 뚝뚝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나 뚝뚝 치고는 이상하잖아. 맞아 맞아 날 외쳐. 뚝뚝 그것도 괜찮은데. 오 왜 뭐야? 엄청 온다. 지금 가까이 왔어. 지금 가까이 왔어. 제대로 지금 가까이 왔어. 발을 뭔가 발이 미쳤어. 털고하니까 바로 오 계속 온다. 어떡해? 안 나와. 털고라고. 맞네. 비둘기가 난 거야 그러면? 자 성정 일어나세요. 성정 일어나세요. 뭐요? 성정 정답적으로 갑니다. 아 그래요? 뭘로 왔지? 털고. 근데 이거 지금 맞추면은 TV가
들린다. 난리 났죠, 지금. 난리 났어. 지금 비둘기 난리 났어. 툭툭 털고, 툭툭 털고. 재미없어. 툭툭 털린다고! 너 맞겠지? 괜찮지? 그러면 지금 계속 얘기하고. 너희 비둘기 웃음이 때문에. 맞는 것 같아요, 이거. 금가루 뿌렸니 눈부셔 봐도 발 툭툭 털고 아이스크림 가게로 가식 가득한 TV가 재미없어. 와, 좋아, 좋아. 나쁘지 않은데. 박수가 나오고 있고요. 지금 짝짝 맞아 떨어졌습니다. 맞나 봐. 툭툭 털고. 자, 과연! 아니, 나뿌렸니? 나뿌렸니? 맞지, 뿌렸니? 먹자, 먹자. 결과! 보여주세요! 맞아, 맞아. 먹자! 결과는! 아유, 먹나요? 이거, 이거 틀릴 수가 없어. 한 장짝! 아, 결혼! 노래 제목을 사투리로 바꾼 다음에 그렇죠. 어떤 노래인지 맞추는 게임이죠. 아, 네. 아 노래 제목을? 네, 제목을. 원 제목과 가수 이름을 맞춰주셔야 네. 됩니다. 아, 제목을 네. 먼저 얘기하고 그다음 가수. 아, 네. 사투리로? 네, 아니요. 사투리로 나온 거를 이제 사투리로 나온 걸 이제 진짜 이름을 맞춰주시면 되는 거예요. 맞아, 맞아. 봤어, 봤어. 오케이, 오케이. 다 봤어. 물어봐 놓고서? 정답 알겠다 그러면 대포건 어떻게 해야 돼요? 어이 정 뭐 이렇게 뭐 어이 네가 MC냐? 네가 어이 이름을 얘기하시면 나요 예 네, 나요 데프콘 나요 건 데프콘 데프콘 서글럼 정답 정답 데프콘 아 정답 정답 데프콘 아 이름 얘기해 이름 데프콘 해리 해리 빨랐어요 주길롬 주길롬 가수 다이나믹 실패 아니요 실패 아니야 서글럼이 피어 피어 뭐야 쓰리 마이티 마우스 소영, 소리 형, 나쁜놈! 나쁜놈 마이티 마우스 실패! 나래! 그 XX 지드래곤 실패! 서글놈이 나쁜놈 주일놈도 아니고 두 개 좀 합쳐봐요! 정답! 정답! 대포콘! 비 나쁜 남자! 아니 서글놈인데? 맞나 보다 정답! 정답! 지방에서 야 이 썩은 놈아 이게 야 이 나쁜 놈아 나쁜 놈아 나쁜 남자 세 개 다섯 개